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내외 성서 반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에 성서를 수출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 권희연 사장을 만나서 성서 반포 현황을 들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성경 출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올 상반기 성경 출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제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내 성서 보급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이제 수요가 이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해외에 보급하는 성서는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성서공회들도 이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래 하반기에는 해외로부터 성서 수요가 이제 주문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게좀 걱정스러운 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대한성서공회는 전 세계에 무상으로 지금 성경을 반포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성경을 반포하고 계셨는지 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물론 2008년 이후에 저희들이 성경을 해외 무상으로 기증하는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했지만은 2008년 이후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410여만 권의 성경을 제작해서 이제 미자립 성소공회에 보급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전 세계 성경의 상당 부분을 지금 성서공회가 인쇄를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1973년 인도네시아에 성경을 첫 수출을 한 이후에 네. 지금까지 1억 8,200여만 부의 성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보급을 했는데요. 이는 한 120여 개 나라에 한 200여 개 언어 이상으로 보급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0만 권에서 600만 권씩 성경을 제작해서 이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나라에 저희가 이제 성경을 반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성경 인쇄 기술이나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는 저희 대한 성서공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성서 출판 능력을 가진 성서공회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안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첫 번째로 이 출판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출판 지원센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성서 번역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지금 그 젊은이들을 위한 성서 번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예,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공예 배용 성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번역본이죠. 그런데 또이 개역개정판 성경은 그러나 젊은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체라든가 어휘들도 있어서 이제는 젊은이들을 위한 성경이 번역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2012년 말부터 가칭 새한글 성경전서라는 번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한글 번역 성서는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현대어로 또 가장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이러한 번역본이고 이제 과거에는 인쇄매체에서 오는 제한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인쇄매체를 떠나서 디지털 기반을 염두에 저희들이 두고 지금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콘텐츠에는 인쇄매체는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보급을 소개할 수 없었던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관주 뭐 해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같이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국내에든지 많이 반포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과 교회에
당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성경을 구하기 어렵거나 이러는 상황은 다행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성경 본문과 함께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또한 해외는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교회 위기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세계 처처에 많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미자립 성소공인들을 저희들이 도와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성경 보내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10여만 권의 성경을 보급을 했지만은 앞으로도 수많은 분들에게 이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 대한성소공회가 한국교회와 협력해서 이제 성경 보내기 운동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후원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소공을 통해서 이제 국내외 또 전 세계로 성경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